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아 벌써 이 주일이 됐나요? <laughs>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도 바쁘니까 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칭찬 좀 많이 하셨어요? 어, 가정에서도 칭찬 많이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칭찬 많이 하시고 그렇게 칭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칭찬을 별로 하신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좀 하루에 아, 하루에 보다는 안식일 날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칭찬을 좀 해주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난주에 야드 세일 했죠. 아 야드 세일 정말 하는데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수고를 너무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 아침에 물건을 이렇게 정리할 때 나가서 이렇게 잠깐 어, 도우고 바로 소켈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이 물건 가지고 어떻게 어, 이 돈이 좀 될까 하고 염려를 좀 많이 했는데 <laughs> 아이 그래도 어떻게. 어,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또 운영을 하셔서 그렇게 많은 어, 또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고 할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신 우리 승도님들께 제가 정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빵 공장 어, 우리 주중에 있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빵 공장을 이렇게 이, 열어서 어, 몇 분이 나오셔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셨던데. 제가 그분의 그 봉사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해외 선교 제 이야기 잘들립니까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거안 같아요? 제 목소리가 목이 조금 가하니까 조금만 좀 키워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 파송식을 했는데 제가 단상에서 말해요 하는 실수는 하나님께서 다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한 사람은 우리 청년들은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어, 우리의 그 장로님들 부모님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식 같았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졌으니까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성교, 해외 선교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정말 할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른데 좋은 일들도 많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고 교회에 나오신 우리 교우분 여러분 모두를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 음, 이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소리. 근데 이 소리는요. 어 어떤 소리는 우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소리는 이 불협화음의 소리는 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불협화음 듣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laughs> 어,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화음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에는요. 이 진동의 그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에 절대음이라는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절대음, 이 절대음. 그래서 피아노를 튜닝할 때도요, 보면은 그 절대음이 딱 있는데 그 절대음에 딱 맞춰서 피아노 금반을 이렇게 튜닝을 하면은 피아노가 가장 아름답게 소리를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대음이 잘못되어서 피아노 튜닝을 해놓으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음중의 절대음은요. 어떤 때 나는 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소리 굽세라는거 아시죠? 그쵸? 이 피아노 이렇게 조율하는데, 제가 보니까 유자로 된는그 동으로 되는 그걸 가져서 땡 이렇게 쳐가지고, 아, 그걸 이렇게 길어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컴퓨터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은 근데 그 절대음이 나는 게 이렇게 보면은 두 소리가요. 두 소리가 탁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땡 한쪽을 이렇게 치면은 그 한쪽이 울려서 다른 쪽을 이렇게 울리게 해서 두 소리가 이렇게 가장 좋은 화음을 이루는 고그 소리가 있어요. 그렇그 소리가 바로 절대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리에다가 피아노를 맞추는데 두 소리가 합해서 나오는 그 소리가 어떤음인가 하면은 음 하는 그 소리인데 그게 A음이 A음. 그 파장수가 440일 초에 440번 진동하는 그 파장수가 절대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악기는 그 절대 소리에 음에 이렇게 맞출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절대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절대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자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맞출 때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삶의 하모니 소리가 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소리를 맞추면요. 사랑의 소리가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행복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고 믿음의 소리가 나오고 격려의 소리, 위로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 그 다음에 은혜의 소리, 화평의 소리, 신뢰, 겸손, 만족, 나눔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소리보다는 정말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 짜증 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고함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번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설문 조사를 이렇게 어, 했는데요. 그 크리스천 그 교회에 이렇게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처음 교회 에 나와서 어, 그 사람이 교회 계속 나오게 되는 가장 큰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많은 것이 있죠 목사님 설교 그리고 어, 제일 교회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분뭐 이런 많은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이유가 뭔가면은.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기존 교인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볼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좀 감동이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자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어, 여러분 저에게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어 부모에게 이렇게 뭔가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어 우리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셋째 아이가 주로 이제 많이 그랬는데, 아빠, 오늘 친구 집에 가서 오버나이트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딱 듣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또 누구한테 찾아가는가 하면은, 금방 옆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오바나이드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면 엄마도 또 대답을 못하고,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또이 아이가 또 어디로 갑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 이걸 또 내가 가면 안 되겠냐고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아빠가 그냥 어, 좀 생각해 보자 하면 그렇게 된 거지.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느냐고? 오빠한테도 물어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혹시 그런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조율하는, 튜닝하는,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의 기본이라 그래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이렇게 보면은 기도에 참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기도에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어,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여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기도의 경지가 높아지면은 그런 수준 이상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37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 거 하니까? 바로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아, 여러분들은 이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어, 믿음 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찾으려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갈바을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믿음을 쭉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여기 아브라함 편에 와서 믿음은 무엇인가? 갈바을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맡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살이 찝니까? 저는요, 제가 하나 참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저는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석의 소리로 그랬습니다. 이 위장이 보통 앞으로 이렇게 배꼽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등 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지 않고 등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런데 50이 넘어가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걸다 거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배가 이제 살이, 나, 살이 찌고 이제 그러니까 살을 좀 빼려고 운동을 하려고 헬스 클럽을 가면은요, 어, 헬스 클럽 가시면은 그 트레이닝이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너가 가서 이제 아유 제가 배살 빨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배 운동만 계속 이렇게 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죠. 트레이너가요, 딱 배살을 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체 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시키고 달리기 어떻게 뛰는지 트레드밀에서 미 어떻게 뛰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또 에어로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 아니 나는 배 운동을 하러 왔는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불평하고 그것을 그만두면 평생 그 사람은 이제 살을 못 빼는 거죠. <laughs> 그런데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본기는 어, 내가 정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는데 그 기본기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참 중국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중국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좋아했던 영화가 그, 한국에 보니까 추석 때 이렇게 되면은, 매년마다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 그 영화가 뭔줄 아십니까? 이 치권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laughs> 혹시 보셨어요? 치권이라는 영화? 어, 아무도 안 보셨군요. 좀 보셔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 성룡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성룡이 무술을 배우려고 이, 이 사부를 찾아갔는데, 그렇죠?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이, 어, 이 무술을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 물찌개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찌개를 지게 나르고 또 다리를 그걸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줄에 매달고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위에다가 물을 붓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죠. 자기는 뭐 하러 왔는데요? 아이, 취권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무술은 안 가르쳐 주고 계속 물찌개만 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룡이 그래서 "아유, 못해먹겠다"고 고안도 쓰면 은 사실은 무술을 배울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아시죠? 그렇죠. 사무엘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한나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어, 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참그성소에다가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제사장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성전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닦게 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반항했다면은 아마 정말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가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너의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너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 줄 테니까. 그래서 어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해진 것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이 이런 것 것인지를 보여주시니까 너의 길을 맡기라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 목사님. 설교 좀잘좀해 주셔서 저 믿음이 좀 자라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저도 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드려요. 아, 제발 제가 좀 영성 있는 설교를 해서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좀 이만큼 좀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참 그렇게 되면참 좋겠습니다. 그게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발걸음 발걸음마다 순종하고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정말 매일 매일 믿음이 자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계획 나의 삶의 청사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다기 보여 주시기만 한다면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우리가 다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 삶을, 삶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더라도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큰 혼란이 생기고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을 다 아래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아래켜 주실 때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으니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여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 아는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좀 대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라니까 대답을 마음으로만 하시고 대답을 <laughs>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니까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으시면 그게 바른 것입니다. 아,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악한 일을 한 것은 전부 다 내가 잘못해서 한 거고, 선한 일을 행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한 것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성경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10년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경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맡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선한 삶으로 꼴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인생길을 보면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길이 아니에요. 저는 짧은 제 삶의 그런 연륜으로도 제가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갈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능력 부족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그 길을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기치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삶에서 정말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6주 동안을 이렇게 하면서 거의 배낭여행처럼 어떤 때는 한 방에 여섯 명씩 함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함께 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터키로 갔어요. 터키에 갔는데 거기에는 호텔비도 좀 사고 또이 물건값도 좀 싸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터키에 갔을 때 아주 좋은 호텔에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모처럼 좋은 호텔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호텔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 투어 가이드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요. 아주 연세 많은 장로님. 여성 장로님. 우리 이제 교인은 아닌 모양이에요. 여성 장로님과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보다도 조금 나이가 이제 적으신 한 70대 되시는 권사님과 이제 이두 분이 방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을 쓰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장로님이 연세가 몇몇살더 많으신 분이니까 좀 배려한다고 해서 욕조에다 물을 이렇게 다다 받아 놓고요. 탁탁하게 받아 놓고 아이 장로님 어, 여기 장로님 그동안 여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 조금 이렇게 욕조에서 좀 편안히 좀 쉬십시오. 장로님 제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좀 다른, 일, 다른 일을 좀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장로님을 그 욕조에 물을 다 받아서 들어가게 해서 어, 장로님이 욕조에서 이제 편안히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밖에 나가면서 키를 빼 가지고 나갔어요. 어. 당연히 들어오려면 키를 빼가지고 나가야죠. 근데 더키 호텔에 키를 빼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신데요. 어, 완전히 깜깜하게 돼버린 거죠. 뭐 불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참남 남에게 선한 일을 이렇게 베풀려고 그렇죠. 그래지만은 그것이 꼭 사람에게 선한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가고 싶은 길로 다 가지는 게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짧은 인생의 연륜이지만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어,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그분이 대학생 때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예쁜 그런 꿈 많은 그런 대학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술취한 음주 운전에 의해서 그렇죠. 술취한 자기는 운전을 아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주 운전에 의해서 교통 사고가 났고 차에 불이 붙었고 그래서 온 얼굴에 전체에 이렇게 화상을 입고 그래서 손도 뭐 이렇게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 얼굴도 다 이렇게 화상을 다 입어서 그렇게 되고 완전히 그 정말 꿈 많은 그 여고생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가 정말 바른 길로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갔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어, 37절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삐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삐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좋아하지만은 정말 특별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것도 시편 1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의인의 길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여 어,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볼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한순간 한순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삶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정말 믿음의 그랑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인한 아주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기도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오늘 제가 우리 공부 시간에도 어, 저희 목회실에서 공부를 좀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기본에서 내가 성장해 나갈 때마다 기도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도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참야 맞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인도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허락하시고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영역에서도 역시 인도를 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외 대부분의 다른 일에는 하나님은 어느 쪽이나 좋아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이이 이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여기 한분더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라고 한 것은 정말 그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와 나 사이의 표정이라 그랬고 에스겔 20장 20절에도 표정이라 그랬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사도 바울도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 요한도 그렇죠 주의 날에 계시를 받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분명히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린, 것,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안 하면 큰 손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laughs>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난처해하시고 곤란해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하박국 2장 9절에 보면은요,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죠그 사업이 이게 불이한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 불이한 것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도 드려야 되고,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도록 기도도 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할 때, 성경의 말씀에 주어졌을 때는 정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야기했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났을 때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요? <laughs> 파란 옷을 입고 나갈까요? 아니면 까만 옷을 입고 나갈까요? 하나님께서는 파란 옷을 입고 나가도 좋아하시고 까만 옷을 입고 나가도 좋아하셔요. 그렇죠? 뭐 그런 어, 기도라든지. 그리고 어,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드리, 드리잖아요. 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좀 좋은 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좋은 곳이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곳이고 필요한 곳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올바른 기도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그 기도의 기도가 결국은 나에게 어떤 혜택이 되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어, 나에게 어떤 편안함이 되고 하는 그런 어, 목적의 기도라면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뜻에 따라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어, 몇년 전에 저희 큰아들을 한국의 미셔나리 어,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선교사처럼. 물론 잠깐 간 것이 아니라 1년 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람이가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영어 학원에 가는데 영어 학원 한국에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곳에 좀 편한 데좀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에서 좀 숙박 시설도 좀 좋은 곳에 가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제가 목회를 할 때입니다. 이거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정말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정말 진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신앙의 기초를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힘든 곳에 갔어요. <laughs> 그래서 그 1년 동안이 그의 인생 삶에서 참 좋은 경험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갔다 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 우리가 어떤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만약에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제가 만약에 어려운 곳에 갔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내 삶을 맡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의 향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그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우리 교우분들이 한4 0분이 이렇게 참여하는데요. 그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정말 향상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하여 맡기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어, 여러분들의 그, 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장성한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제가 세 가지만 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게스 값이 지금 몇 불이에요? 예? 네? 사불이 되든지 뭐 삼분이 되든지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여기 얘가께서가 올랐다고 걱정하대요. 내 네, 나다니 <laughs> 걱정 안 해요. 부모가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그렇죠? 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정하매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는 모르나 지금 너의 길을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기를 때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세뱃돈을 줍니다. 세뱃돈을 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세뱃돈을 이렇게 받으면 금액이 좀 많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 어, 자기한테 맡겨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때 먹는 부모도 있지만 보통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laughs> 맡기면은 그것을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내가 이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나에게 다 맡겨라. 그런데 그 아이가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 아빠, 그 통장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통장을 보여줘요. 그런데 <laughs>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통장 잘 있는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보여줘요. 이만큼 돈이 여기 저축이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다음 달 되니까 아이가 또 저한테 물어요. 아빠, 통장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부모라도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을 하나님께 다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매일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laughs> 다음 날 됐어도 하나님 정말 자녀 맞나요? 저 이상 인생 잘 저쪽에 두셨나요? 잘 책임지시고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은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말 아직 알지 못하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과 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7편 1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 불평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불이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몰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에 삐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